샷건. 샷건만으로 치킨 먹기 가능하려나? 샷건만 써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또 운 좋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밀베인딩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차 있으니까 차 타고 가자. 도전. 보드 타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또 이쪽으로 죽이 되면은 나는 곤란해지지요. 보트야, 보트 있니? 없네, 망했네, 보트가 없네. 괜찮아요, 난 남자기 때문에. 가자. 와, 상대방이 저 잡으면 욕하겠다. 아마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탄이 없는데 나를 잡았는데 12게이지밖에 없어. 그 사람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겠지? 아주 좋아. 샷건을 쓰는 이유. 상대방이 나를 잡으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아주 좋은 일이다. 오, 나이스. 이쪽으로 좋네. 시가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집안 플레이로. 그러면 나는 여기 내리자마자 차를 구해서 안으로 쭉 가는 거야. 도착했어. 차가 있는데 너무 멀리 있다, 그죠? DBS 나오면 더 가능성이 있을 텐데. DBS 있으면 저도 DBS 쓰고 싶죠, 여러분들. DBS가 없어가지고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있다. 저 사람 대놓고 저기로 뛰어가네. 상남자네. 진짜 상남자네. 테두리 깎으면서 가는 거 봐. 아니, 어차피 이쪽으로 올 거면서 뭐하러 그쪽으로 내려갔어? 아, 어디 갔지? 보급? 어? 나도 쟤 따라가야지? 같은 팀인 척하고? 어디 갔어? 야, 나 버리고 어디 갔어? 괜히 왔어, 이씨. 아, 이 샷건들 왜 이렇게 긴장되지? 이게 정상인가요? 아, AR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 저기 있다. 어, 뭐야? 없지. 와, 심장 떨려. 풀어나가야 돼요. 비행기 쪽인데. 저 차를 쓰면 대박이거든요. 아, 저 차 쓰고 싶다. 뭐야, 없어? 왜 없어? 비행기 쪽 엔딩이 될 것 같아요. 해보죠. 할 수 있어. 아,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그 친구는 어디 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친구 여기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와, 지금 보급 떨어지네. 저는 여기 앞에 바위까지 붙을 거거든요. 나만 긴장되는가? 저기 뛰어다닌다. 뛰어다녀. 여기 보이죠, 비행기. 제발 서클 한 번만 더. 제발 서클아, 제발.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면 완전 대박 나이스. 그러면 저기 SW에 있는 바위가 엔딩이 된다는 소린데. 그래, 시가전으로 분명히 샷건이라고 생각 못하고 분명히 엄폐를 세워놓으면 뺑뺑뺑 돌면서 붙을 거예요. 그때 사이가로 잡아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뛴다. 150. 기어다닌 사람 없겠죠? 안 되겠어. 너무 긴장돼서 총 돌리기. 그리고 등 긁기. 됐어. 긴장이 좀 풀어졌다. 몇 킬 있냐고요? 어? 왜 0킬이지? 10킬이요. 뭐 치킨까지 먹으면 한 13킬 정도 나오겠네. 어, 펌프 샷건으로 17이면 나쁘지 않아. 나 배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1이 안 없어지네. 까불다가 죽었대요. 까불다가 죽었대요. 가자, 가자, 가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 아, 너 진짜 비매너. 나이스! 저기 있는데 한 명?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나이스. 저기 뛴다.
다 키워와라. 키워와라. 푸시하기 잘했다. 아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차를 제가 가운데다 세워놓은 게 좀 잘했죠. 그리고 아마 반동을 못 잡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여기서 수류탄을 위에서 터뜨리기 위해서 초를 계산해서 던졌거든요. 수류탄 맞는 것 좀 보죠. 와 하나 들어가고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빵. 야 나이스. 제가 이 앞에 있는 바위를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연막을 저쪽으로 던졌어요. 어그로 연막을.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신경이 가있죠. 아 저쪽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성과 근데 안 먹었어요 이 친구가. 와 단발 스르륵 쏘는 거 봐. 자 샷건 보세요. 자 이제 계속 EQ 무빙 하면서 견착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위쪽 자리 잡고. 와 잘 썼다. 와 돌발 미션 성공. 게임만 하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으세요. 샷건으로 치킨 베리니는 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나이스 나이스. 배에다가 좋은 것들 많이 먹었어. 아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위쪽으로 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가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건너가면 총을 빠바바바바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 한 명 올라갔어. 차가 왜 저러고 있대? 차가 왜 저러고 있지? 나이스 좋아요. 이렇게 좋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주유소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차피 먹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위쪽으로 반을 나눴을 때 로 쪽에서 건너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안전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운동도 있나요? 네 캐릭터 무빙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막 빨리 하면은 손이 경련까지도 일어나요 가끔. 근데 손가락 살아앉아요. 조금 더 시대가 발달해서 키보드를 배로 누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그럼 배로 누르면서 패스 없어질 거 아니야. 바퀴 깨졌나? SR인가 보다. 이땜시 갔잖아. 오이 좋다. 쏘다가. 아, 나 저기서 좀 저거 갖고 오고 싶다. 던질 거나 이런 거. 근데 저기 잘못 가면은 죽을까봐 못 가겠어요. 그리고 방금 DMR 소리 들린 데가 앞쪽인데 와 집이 있구나. 쳐다봤다. 눈 마주쳤어요. 부끄러워요. 빠질게요. 에 오지마. 죽어라. 아니 오토바이 타고 너무 저렇게 한 바퀴 세게 돈 것 같아요. 천천히 하나하나 자리 먹어가면서 푸시하지. 아까 저 사람이다. 제가 쐈던 사람 아닌가요? 해볼만한데 해도 안 돼. 안 아파? 머리 안 돼. 어? 또 내밀어? 어?
머리한데 또 들어갔죠? 삼뚝이 일뚝이 되는 매직. 가자, 나 너만 믿어. 위에다가 내가 나머지 도와줄게. 얘야? 뭐해 둘이 사랑 싸움한다. 걱정하지마, 내가 양각 잡을게. 야, 내 건데 누구야? 너니? 야, 내가 그 타이어 깬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한 명 또 어디 갔죠? 1뚝으로 된 사람? 앱답도 살았어요. 근데 앱답이 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길리. 아까 그 사람 잡았죠? 확인. 수고하셨습니다. GG. 나이스. 자, 새벽 시청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려요. 나이스 치킨.